아, 지금 이제 저 색감이 없죠. 양보가 아니고 팩감이 없어서 이렇게 둔 거예요. 아,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자, 마지막 공배는 태권 어린이가 메웠네요. 자, 좀 차이가 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. 서로 사석이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. 네, 백은 아마 집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. 백도 잡은 돌이 굉장히 많네요. 서로 간에 아주 많습니다. 아무래도 남는 사석까지 확인을 해야 승부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흔히 뭐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마이너스인가요? 딱 메꿔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하나가 남네요, 하나가. 아, 하나가 네, 그냥 남았군요. 내려놓으면 됩니다, 정태원님. 자, 백은 마이너스 한 집이고요. 흙은 아직 집이 많아요. 네, 저걸 다 메울 수가 메우기는 없죠. 여기 아무리 사석이 많아도. 흙이 다섯 집이 나야 백이 이길 수 있거든요. 자, 열심히 메우고 있는데. 네, 사석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죠. 사석이 정말 많긴 많았군요. 네, 차이가 좀 났죠? 반상이 17집이니까 18집 반면, 네, 차이가 난 18집 거죠. 차이죠. 11집 반 정태건 어린이의 승리입니다. 정말 파란만장한 대국이었는데요. 자, 오늘 대국 정태건 어린이의 11집 반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